벌써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 방금 왔는데 촬영? 네. 어떻게 또 광주에서까지 여기 지금 경주인데 네. 지연을 오셨어요? 저는 이사님 믿고 왔습니다. 아, 이사님 몇 강제로? 아니요. 가자 그냥 믿고 따라왔어요. 강제잖아요. 아니요. 바닷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강제로 왔습니다. 진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아니. 아, 빨리 가고 싶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도와주러 온 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네.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저 그냥 야간에 있다가 이사님이 새벽에 갑자기 가자고 해가지고. 갑자기? 네. 강제로? 아니요. 강제로 온 거죠? 그냥? 아닙니다. 이사님이 좀 강압적인가요? 가자고 하면 가야 돼요? 아니요. 되게 프리하십니다. 전혀 아닙니다. 되게 편해요, 되게. 이사님, 근데 어떻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원래 이제 여기 이쪽은 HR 저희 이제 있는 거는 아닌데 타업체. 타업체에서 조금 이슈가 터져가지고 또 HR은 또 이슈가 터지면 어디든 또 저희 HR이 아니고 타업체인데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타업체도 도와드리고 저희 업체는 같은 식구들끼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지원을 막 진짜 광주에서 아산까지 몇 시간 걸리나요? 3시간 정도? 당진도 그 정도 걸리잖아요. 네. 경주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희 하필도 전기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5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안 좋은가? 아니 지금 엄청 밝은데요. 못 쉬고 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무작정 못 쉬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어차피 팀원들하고 똑같이 일정 조율하고 저희도 쉬고 바쁠 때는 다 똑같잖아요. 어디에서는 바쁠 때는 저희도 바쁘게 좀 일하고 좀 한가해지면 저희도 좀 쉴까 쉬고. 아... 아닌가 본데? 팀장님? 아이... 아이 또 개처럼 뛰어야지 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네. 끝인가요? 더 해줄 말씀 없으신가요? 요즘에 너무 자주 만나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그쵸. 아 맞아요. 너무 와이프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Let's go 도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천 로지스트 대표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아, 대표세요? 아, 예. 저희가 이번에 경주 3PL에 투입을 하게 돼서 이제 좀 정착화시키고 안정화시키고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어색하시죠? 아, 좀. 근데 저희 HR 분들은 왜 부르셨나요? 현지에 있는 로컬 기사님들을 충원을 좀 어느 정도 해놨어야 되는데 기준 인원에 좀 미달이어가지고 업무 과중도 있고 HR 이제 신호영 대표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도움을 또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흔쾌히 오케이 했나요? 저희가 투입 전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달라. 저희도 최대한 저희 힘으로 하려다가 안 될 것 같다고 판단돼서 저희도 이제 조금 지원 요청을 했고. 더천 로지스 되게 네.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착한 업체인가봐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제 가치관이 신호영 대표님이랑 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뭐 항상 현장에서 배송하시는 기사님들이 항상 고생하시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존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업체가 뭐 좋은 업체다 뭐 이거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뭐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은 저희는 감사한 거고 그냥 저희는 그냥 그냥 저희 할 일을 할 뿐인데 좋은 이미지가 봐주신다고 하니까 뭐 감사할 뿐이죠 뭐.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경주 분들이 아니세요? 저희가 주둔지가 안산 수원 쪽이다 보니까. 안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 지금 같이 숙소 생활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따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벤치마킹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따라쟁이시네요?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네. 안산에서 지원을 오신 거잖아요. 네. 힘들지 않으신가요? 타지에 와가지고. 장단점이 있죠. 애 안 보는 건 좋은데 애 보는 것보다 낫죠. 확실히. 애 보는 것보다 낫다고요? 일단 공기가 좋잖아요. 경주는. 애 몇 살인데요, 애기? 이제 145일 됐어요. 아, 힘들 때네요, 한창.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배우자분께서만 지금 고생하고 계신 거네요? 죽어나 볼 수 있죠. 어떻게 그래도 저희 HR에서 지원 와서 좀 나아지셨나요? 아, 엄청 좋죠. 엄청 나아졌어요 진짜. 그 전에는 어떠셨는데요? 일단 퇴근 시간이 늦고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일도 좀 와주셔가지고 진짜 엄청난 도움이 됐죠. 엄청난. 막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것 같던데 좀 친해지셨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안 친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들 성격도 좋으셔가지고 금방 친해지고 뭐 아무리 도와주러 왔다고 하지만은 마음이 안 맞으면은 일하기 좀 껄끄럽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더 좋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얼굴이 좋아지셨는데요? 아, 그래요? 아, 면도하셨죠? 네. 어제 컨디션이 좀 어떠신가요? 괜찮아요.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살기도 나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사 오시죠? 저는 생각 중이에요. 아, 진짜로? 네.
진짜로? 네. 대표님한테도 있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좋아요 여기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혼자 있거나 약간 좀 조용한 거 좋아하시면. 그 윤호님 지금 되게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향수 뿌리고 오셨어요? 네. 아 여기 지금 너무 누구 꼬시려고? 아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네 방 안에 흉내 나가지고. 네. 어떻게 그래도 네. 저희 H에서 지원을 와서 나아지셨나요? 엄청 도움이 됐죠. 힘이 되고. 그 전에는 어땠나요? 인원 때문에 좀 힘들었죠. 사람이 없어서. 네. 힘들었는데 이제 와주셔서 쉬는 타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윤호님 근데 향수를 얼마나 뿌리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들이부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냄새가 좋긴 한데 저기 숙소에서부터 냄새가 나더라고요. 대표님 요즘에 진짜 막 나쁜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은 좀 감정이 조금 욱해요 이제. 왜냐면은 저희 회사가 좋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진짜 정말 좋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 때문에 피플렉스 대리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안 좋아 버리니까 인원을 구할 때도 궁금한 것도 많고 좀 편하게 물어보고 싶고 이런데 그런 업체의 피해 사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막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모르게 조금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저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규모가 큰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직군을 하시려고 연락 주신 분들이 의구심을 먼저 드는 거죠 이제. 아 이 업체가 과연 믿을만한 업체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저희 모토대로 그냥 열심히 하고 또 그러는 와중에도 믿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무튼 그런 업체들은 빨리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차 팔아먹고 소개비 받아먹고 보죠? 저희 기사님들 중에서도 당하시고 오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탑차 중고차인데 3천만 원에 새 차 사도 3천만 원이 안 하는데 그럼요. 근데 뭐 똑같은 레파토리잖아요 그런 업체들. 저는 그래서 저희 기사님 중에 제가 쓰던 차를 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와. 대신 아직 차값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착하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제가 앞에 나가서 저기 첨성대 부근에서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저희 H-R을 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희 유튜브도 좀 보셨나요? 유튜브는 거의 정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촬영 안 할 때는 별로 안 봤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최근에 정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독하셨어요? 제가 유튜브에 구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구독 안 하셨다고요? 좋아요는 네. 누르셨나요? 이따가 제가 좋아요 구독 꼭 누르겠습니다. 아 눌러주세요. 두 번 눌러드리겠습니다. 아 두 번 누르면 취소돼요. 아, 두 번 누르면 취소인가요? 이게 또 다른 업체분들을 찍은 적이 있긴 한데 거기도 이제 좋은 뭐 YB 로지스라든지 찍은 적이 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더천 로지스의 대표님과 촬영을 하니까 좀 불편하네요. 여기 청성대 앞 저희 HR에서도 6분 정도가 지원을 광주에서 오셨는데 예. 도움이 많이 되고 계신가요? 많이가 아니고 매우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조금 저희 인원들 저도 그렇고 좀 쉬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죄송스럽지만은 제가 박 이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럼 염치 없지만은 좀 저희 인원들 먼저 좀 쉬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흔쾌히 그렇게 받아주시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만약에 도움을 안 줬더라면 일단은 정상적으로 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로컬 인원이 생각보다 구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가지고 최후의 수단으로 용차를 써야 되는데 용차라는 그 시스템 자체를 저는 솔직히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정상적인 운행도 아닐 뿐더러 왜냐면은 플레스는 정상적으로 벤더 등록이 돼야 되고 배송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용차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용차는 또 기사님들이 받으시는 단가의 두 배 이상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뭐 푸는 게 값이죠. 비위도 다 맞춰드려야 되고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용차라는 걸 안 쓰는 게 좋죠 사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지원 왔는데 그래도 다천 대표님께서 나름 밥도 잘 챙겨주시고 저희 최대한 그래도 배송을 할 수 있게끔 라우트도 많이 배려해주시고 그래서 더 배송하기 수월했고 이제 막상 가려 하니까 이제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엄청 많은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셔가지고 여기 3PL 경주에서 많이 더 번창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힘내십시오. 렛츠 고돌이! 맞들이신 것 같은데? 이번에 지원와가지고 또 이렇게 거천 분류 새로운 분들이랑 같이 일했는데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다음에 저 또 기회 되면은 와서 지원할 의향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좋았나요? 되게 잘 사주시고 휴무이신데 나오셔가지고 소분 해주시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쉬는 날인데 네. 소분만 하러 네. 나와가지고? 네. 아... 그래가지고 저희도 일찍 나온다고 했고 나왔는데 이미 소분이 끝나 있어 버려가지고 엄청 또 지었나 보네요. 네. 아,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직 이틀 더 해야 되잖아요. 네. 파이팅. 우선 이렇게 촬영 와주신 올림님 멀리서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올림님 직접 뵈니까 너무 친절하시고 재미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HR 신호룡 대표님 그리고 이제 펜서님 뭐 여기 또 지원해주신 이사님 팀장님 그 기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삼아서 저희 더천이 HR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은 저희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벗은 발로 뛰쳐 나가겠습니다. 덕분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파이팅!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HL그룹과 더천 로지스라는 좋은 회사, 좋은 분들이 만나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계신 기사님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관리가 철저한 벤더사들은 HL그룹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HR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